안녕하세요. 미미쌤의 문학산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데카르트. 데카메론 제2장 둘째 날 이야기, 아홉 번째 이야기, 베르나보 로멜린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어느 여관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함께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즐겁게 식사를 마친 다음 집에 남겨두고 온 각자의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곳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과 즐길 거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당연하다는 듯 내가 바람을 피우면 아내도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보 로멜린이라는 제노바에서 온 상인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젊고 미인이며, 그녀는 정숙하여 제가 없는 한 누구와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피아젠차 태생의 암브로주올로라는 젊은 상인이 웃으며 아무리 정숙한 여자라도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논쟁 끝에 결국 금화 5천 잎을 걸고 3개월 안에 베르나보의 아내를 유혹할 수 있는지 내기하게 되었습니다. 암브로주올로는 즉각 베르나보의 집이 있는 제노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보의 집을 드나드는 이웃 하인을 포섭해 집에 괴짝 하나를 배달해 달라고 하여 그는 괴짝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암블로 주얼로는 밤이 되자 괴짝에서 나와 베르나보의 부인이 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불을 살며시 들추고 부인의 젖가슴에 있는 점에 다섯 가닥의 금발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들킬 것이 겁나 다시 괴짝 속으로 돌아와 숨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암브로주얼로는 하녀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오자 괴짝 속에서 나와 하녀에게 돈을 지불한 뒤 증거가 될 물건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내기에 입회했던 상인들을 모아 침실의 꾸밈새와 여러 가지 물건을 부인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유방 밑에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베르나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절망하여 금화 5천 잎을 암브로주올로에게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민 베르나보는 제노바에 돌아와 하인을 시켜 아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목숨만 건진 채 도망갔습니다. 하인은 부인을 죽였다고 베르나보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간 그녀는 남장을 하고 이름도 시쿠라노로 바꾼 채 열심히 일해서 선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주는 알렉산드리아 술탄에게 매를 바쳤는데 선주를 따라간 시쿠라노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하며 하인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쿠라노는 짧은 시일 안에 충실히 일해서 호의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상품 박랑회의 경비대장이 되어 아크리로 갔습니다. 어느 날 베네치아인의 피룻가게에 들른 시쿠라노는 그곳에서 자신의 집 앞과 띠를 발견하고 암브로주올로가 가게에 나타나 베르나보라는 자를 조롱하며 내기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쿠라노는 베르나보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인 이 사나이 때문이었음을 알고 벌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쿠라노는 구실을 만들어 술탄의 궁으로 암브로주올로와 베르나보를 초대하고 술탄에게 기이한 이야기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탄이 주인공들을 보고 싶다고 하자 두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내막을 모른 채 술탄 앞에 온 암브로주올로와 베르나보에게 5천 피오리니를 주고받게 되었는지 소상히 아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쿠라노는 암브로 주얼로이 거짓말로 그녀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파산하고 거짓을 믿어 아내를 참혹하게 죽인 이 사기꾼을 벌하시고 사기당한 사나이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부인을 데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술탄이 데려오라 하자 시쿠라노는 자신이 그 가엾은 불행한 지네브라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술탄은 갑자기 벌어진 일을 보고 놀랐으며 그녀의 굳은 의지와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베로나보는 그녀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암브로 주얼로는 온몸에 꿀을 바른 채 뜨거운 태양 아래 묶이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번째 이야기 베르나보 로멜린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2장 둘째 날 이야기 열 번째 이야기 바르톨로메아의 이야기에서 내일 또 만나요.